줄기세포를 이제 수액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도 좀 피곤하고 간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한번 줄기세포를 받아갖고 다시 젊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정맥으로 라인을 잡고 120cc 또는 240cc의 피를 뽑습니다. 제가 뽑았던 것은 240cc인데요. 240cc를 뽑으면 이 정도의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피를 뽑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기계에 넣으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용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PPP, 플레이틀릿 푸얼 플라즈마라고 하는 노란 빛을 띠는 용액인데요. 이 용액은 피부나 탈모 등 국소 부위 시술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적혈구가 포함되어서 붉게 보이는 붉은색의 용액인데요. 이 용액이 바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용액입니다.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붉은색 용액을 잘 희석하여서 추출하게 되고 이 혈액 줄기세포를 수액을 통해서 막게 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수혈 받고 있는 거 아니고요. 줄기세포를 제 피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수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이 안에 굉장히 쌓여 있어가지고 고농도 애들이 피로 직접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제가 줄기세포가 필요로 하는 곳, 즉 뭐 장기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리컨스트럭션을 시키겠죠.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수액을 받을 때 최고의 기쁨은 꿀잠이죠. 저는 이제 잠을 자면서 좋아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자, 제가 며칠 전에 혈장 줄기세포를 직접 맞아보았는데요. 제가 맞았던 것은 전신의 수액 형태로 들어가는 시술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술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약간 뭐랄까 조금 피곤한 느낌이에요. 저는 오래 가진 않고 한 30분 정도 살짝 있다가 그 다음부터 몸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워낙 잠을 잘 잤는데 줄기세포를 받고 나서 잠을 더 잘 자요. 굉장히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좀 찌뿌둥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개운하게 일어나지고요. 뭔가 의욕도 넘치고 좀 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정말 정신적으로 뭔가 전반적으로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손상된 세포,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도움을 준다는, 즉 피부뿐만이 아니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으로 가서 뭐 폐에도 가가지고 그 폐를 재생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 자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줄기세포를 맞음으로써 제가 필요로 하는 부위의 장기에 가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게 됩니다. 영상 속으로는 제가 수액 받는 것만 나왔는데 그 노란색의 PPP 부분 있죠? 제가 그거를 실은 너무 아까워갖고 피부 관리를 받았어야 되는데 당일날 너무 바빠서 관리를 못 받았어요. 집에 가져가가지고 개로 세수를 하고 세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부가 좋아지는 거여서 막 목도 바르고 결국 막 티셔츠 벗고 막 팔에도 바르고 했는데 정말 피부가 반칠반칠하고 윤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액을 받은 다음에 남은 걸로 피부에 주입을 하거나 또는 피부 관리를 받을 때 흡수를 시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 피부도 좋아지고 내 오장육부도 젊어지는 장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점은 혈장 줄기세포를 맞고 나시면은 최소 2주 정도의 금주와 금연을 지켜주시면 더 지속적이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파스나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도 조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만성 피로와 더불어서 피부 관리, 그리고 뭐 면역 관리,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장기가 특별히 조금 안 좋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혈장 줄기세포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정말 비행기 타고 가서 수천만 원을 주고 받고 왔던 바로 그 수액 방식의 줄기세포가 이제는 한국에서 병원에서 당일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솔깃하시죠? 여러분들 피부 노화만 막지 마시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노화를 막음으로써 젊게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